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짤방중국어고요. 짤방중국어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어떤 키워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 키워드와 관련된 수많은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 이미지들에 보면 다 중국어 글귀들이 나오거든요. 병음이 없는 중국어 글귀들. 그래서 그 글귀들을 그 이미지에 딱 맞는 어감으로 번역해보는 시간인데 요거는 초급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쪼렙짤, 중급짤, 만렙짤의 순서대로 방송이 진행될 거예요. 초급짤, 쪼렙짤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요, 뭘로 준비했냐면 오늘의 키워드는 텐시엔 바바오라고 해서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갑자기 중국에서 그 웨이싱 같은 걸 중국인들이 많이 하니까 우리도 왜 프로필 사진 등록을 이렇게 막 웃긴 짤로 해놓은 애들 있잖아. 짤방으로 프사 찍는 애, 프사로 짤방 쓰는 애들. 근데 중국에 어느 날부터 이게 프사로 인기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되게 오래된 영상, 오래된 어떤 애니메이션인데 이거를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이거 뭐라 그래야 돼? 그냥 어린이용 학습 만화인가? 그냥 아무튼 어린이용 영상이었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 짤방의 소재로 쓰이기 시작해가지고 되게 지금 핫한 문구들이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맞아, 어린이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 텐시엔 바오바오를 가지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에 달린 그 자막들을 좀 번역해 보도록 할게요. 텐시엔 바오바오, 텐시엔이 안테나고요. 안테나 귀염둥이, 안테나 꼬맹이, 안테나 베이비, 안테나 베이비, 그래서 TNCM 바오바오, 꼬꼬마 텔레토비라는 뜻입니다. 안테나 베이비. 근데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 TNCM 안테나, TNCM 바오바오. 今天我们一起看的是天线 바오바오. 天线就是 안테나, 바오바오就是 베이비라고 쓰면 돼요. 天线 바오바오. 자, 天线 바오바오에는 4个 바오바오가 있는데, 4个 바오바오 우리는 보라돌이, 뚜비, 따나, 뽀. 근데 중국어도 대충 비슷해요.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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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 있고요. 이게 보라돌이에요. 띵띵. 띵자가 약간 이렇게 정수리 하는 느낌이 있는데, 정수리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띵띵. 보라돌이는 띵띵이라고 하고요. 띵띵, 띵띵, 보라돌이, 띵띵이. 그리고 보라돌이, 뚜비. 그 다음에 뚜비는 오른쪽에 있어요. DC. DC라고 해요. DC. 근데 오늘 컨텐츠 하실 때 이름은 몰라도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 없어요. 띵띵이 있고, DC, DC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나죠. 우린 나나인데 중국어 어떻게 읽어요? 라라. 라라. 근데 이게 랄라인데 보통은 뒷발음을 잘 경성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라라, 띵띵, DC. 라라, 그러니까 우리가 씨에씨에 빠빠 마마마 제제처럼 동일한 발음이 반복될 때 뒷발음을 경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도 띵띵 하지 않고 띵띵 라라 그리고 디씨 얘는 같은 발음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끝에도 같은 발음이 아니니까 샤뽀 샤뽀 원래 우리는 뽀라고 하잖아요 뽀 근데 얘는 이제 두 글자 두 글자 두 글자로 이름 맞추다 보니까 뽀도 두 글자로 맞춰가지고 샤오뽀라고 쓰는 것 같아 샤오뽀 근데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이게 방송이 될 당시에는 그게 유행어가 아니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라라라고 하면 레즈비언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방송되는 그 당시에는 그냥 이게 나나의 뜻이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노란 아이가 약간 좀 이렇게 그 특수한 그런 경우를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하실 때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띵띵, 디시, 라라, 샤보. 띵띵, 디시, 라라, 샤보. 이렇게 스웨이 朋友, 跟 스웨이 朋友, 스웨이는 이상하다. 스웨이 朋友. 我们一起看. 后面的 내용. 그리고 지금은 TNCM 바오바오를 뭐 그거가 영상 자체가 재밌어가지고 보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이걸 왜 다시 인기 있냐면 여기에 딸려있는 막 글자들 막 써있는 거 보이죠? 이게 되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 때문에 갑자기 TNCM 바오바오가 다시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 동작들이 되게 귀엽잖아. 그래서 여기에 딱 그게 귀여우니까 이것들 때문에 다시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국 사람들은 表情包라고 하거든요. 表情包, 表情包. 이모티콘 팩 지금 한창 유행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국 바이두에서 내거그 프사용 사진을 찾고 싶다. 그러면 비아오칭바오 검색하면 수많은 비아오칭바오 검색할 수 있고요. 그럼 텔레토비 이모티콘을 검색하려면
天线宝宝 表情包라고 아이디어 검색하면 정말 이미지가 몇백 개, 몇천 개가 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루 종일 보고 그 중에 제일 이건 학습 효과가 있겠다, 덜 야하다, 덜 더럽다, 나름 유머 있다 한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왔어요. 다시 한 번만. 天线宝宝는 텔레토비고요. 表情包는 이모티콘 팩이라, 아니, 팩이 아니라 이모티콘 팩이라서, 그래서 두 개를 합해가지고 검색해보면 수많은 푸사용 사진들이 쭉 나올 거예요. 表情包, 表情包.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보실 것들 이걸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프닝 옛날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거의 다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아, 아, 쌈, 스, 뭐라고요? 天线 宝宝, 天线 宝宝, 天线 宝宝. 너무 사랑스러워. 天线宝宝时间,天线宝宝时间,天线宝宝时间,天线宝宝时间,天线宝宝时间,天线宝宝时间. 뭐라고? 天线宝宝时间. 우리 우파时间이 알지?天线宝宝时间,天线宝宝时间,天线宝宝时间,天线宝宝时间. 빨리 써보세요. 지금은 무슨 시간? 天线宝宝时间입니다.今天我来准备的是天线宝宝时间.天线宝宝时间. 아까 뭐라고? 띵띵 보라돌이 띵띵 띵띵 라라 라라 샤보 다 처음부터 한번더 볼게요. 아까워 이거 내가 편집하기 너무 힘들었거든. 天线宝宝. 아줌마가 지금. 자,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것만. 아, 훈련도 예쁘다. 마지막 것만. 마지막 거? 요거 하기 전에 그세 글자 들으셨어요? 그렇죠. 우리 팍님께서 맞춰주셨습니다. 우리 큰 팍님께서 맞춰주셨어요. 마지막에 나왔던 그 짤이 바로 요거예요. 마지막에 나왔던 짤. 지금 만나보실 쪼렙 짤의 1번 짤입니다. 슈어 니 하오 슈어는 말하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슈어 니 하오. 이게 뭐야? 이제 우리가 처음 오프닝을 했어. 그리고 짤방중국어의 시작을 알렸죠? 자, 첫 번째 쪼렙 짤입니다. 슈어 니 하오. 외쳐 안녕. 뭐 이제 인사해 볼까요? 같은 느낌이 되지 않을까?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외쳐 안녕 같은 느낌이죠. 왜 안녕이라고 말해? 안녕이라고 말해봐요. 안녕. 슈어 니 하오. 슈어 일성 니 하오. 여러분 안녕. 어린이 여러분 안녕. 현대구사 안녕. 슈어 니 하오. 첫 번째 자리고요.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자리입니다. 자, 두 번째 짤은 나나가 얘기합니다. 자, 짤방 중국어는 단계별로 지금은 쉬운 짤들을 하는 시간이에요. 워메이마? 워메이마? 삼성삼성이 나란히 있으니까 앞에 기성으로 바뀌겠죠? 워메이마? 워메이마? 나나가 뭐라고 묻는 거야? 라라 쇼샤마?
哇 ，Lala 说什么 ？Lala 说我美吗？我美吗？나이뻥이게제일중요한포인트는뭐냐면정말나나처럼번역하는거정말 이게약간내가그여러분들중국수준도다양하겠지만이거를예여거저요거를이렇게중국어를배운기간과상관없이센스있게번역한사람들이있거든요어나나나나예뻐같은느낌으로예쁘게한번역을해보세요나예뻐같은느낌이되겠죠나나예뻐워메이마첫번째짤워메이마나예뻐적으면서할까요나예뻐1번워메이마나이뻐라고쓰면되겠죠나이뻐아때붙이라고쓰면되고요두번째짤입니다자두번째짤은우리이치코코코와친구들을통해서우리가스킨십하는단계를공부해볼수있어요나예뻐예쁘면어떻게예쁘면친버버더쇼첫번째글자는몰라도돼요응버버더쇼는우리알죠버버는베이비떠는뭐뭐의쇼는손이에요예쁘면친친은혼자쓰이지않고친쇼치엔쇼가같이치엔쇼는손잡다라는뜻이거든요그러면같이써볼게요치엔글자맞춰보세요치엔예쁘면어떻게해야돼치엔쇼같이써보면나올거예요이렇게치엔쇼치엔바오바오더쇼요게스킨십단계1단계치엔바오바오더쇼그럼어떻게해석할까이샤보의느낌을다담아가지고예쁘게번역해봐요친바바더쇼친바바더쇼예쁘게번역해보세요친바바더쇼바바더쇼만쓰셔도괜찮고요앞에쓰실수있으면친바바더쇼이런거아까현우쌤잘하는데현우쌤이좀센스있게뽀같이해봐뽀같이뽀짱손을잡아잡아어좋아좋아뽀짱뽀짱손을잡아줘손잡아줘손내손을내손을싸바스바스이게뭐야내손을잡아줘이거너무평범한데나예뻐치엔바바더쇼내손을잡아봐내손을잡아봐너무아재같잖아좀어린이감성으로예쁘게해봐이거밖에안들려나내손을잡아뽀내손을잡아뽀내손을잡아뽀귀요미손을잡아요이렇게쓰면돼요好好치엔바바더쇼치엔바바더쇼뽀짱손잡아봐손잡아뽀 이랬는데알고보니까아재인거아니야가만안둬 자다음요거는치엔쇼1단계손잡았으면그다음뭐해야돼요손잡았으면이제그다음뭐해야돼스킨십2단계스킨십2단계가겠습니다스킨십2단계要抱抱要抱抱손을잡았으면어안아야지그치허그要抱抱抱抱요게우리가포옹하다할때그포자예요포옹하다할때포자포자를잘보면손수변에다가이렇게쌀포대기포자가있어손으로이렇게싸는거야그래서이게앉는거예요되게신기하죠야빠봐그러면어떻게했을까라라쇼什么라라쇼야빠봐야빠봐빠봐들어와찐라이와아또어디들어와들어와도좀이상하다나나에게하기에는들어와죠나나해프잖아안아줘정도로가자 들어와 안아줘같은느낌으로안아줘같은느낌으로갈게요들어와들어와는좀많이갔어들어와는나중에하자안아줘그다음그만안왔어이제그다음뭐해치엔쇼손잡았어야빠봐안왔어이제그다음뭐해이제어린이들의스킨십단계그다음들어와좋은데요 집에들어가세요자그다음거어떻게하네그다음뭐해그다음이제뭐해그다음에흐흐뭐흐흐그렇지그다음에는친친가야죠어我要亲亲我要亲亲我要亲亲亲亲뽀뽀하다我要亲亲我要亲亲추같은느낌이죠추추 추어떻게할까둘이사겨요그래서라라가라라가됐나봐아까얘기했잖아요라라요새어떤느낌인지그래서그런가봐자워요친친내집커플이나왔네 아니왜애기들은막이렇게자기들끼리애기들은상관없이학교에서안되지유치원에서막둘이뽀뽀해막이렇게하잖아
그럼 我要 칭칭 그러면 나 뽀뽀할래 뽀뽀할래 무슨 말이죠? 我要 칭칭 뽀뽀할 거야 긴장했니? 이거 보고 그 생각이 나? 아까 못 봤어? 막 뛰어오는 거? 이거 얘네들 동심 지켜줍시다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동심 지켜줍시다 자 뽀뽀 아이고 뽀뽀할래 뽀뽀할래 여기 我要 칭칭이고요 그럼 뽀뽀를 했어 너 만족스러운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대사는 샤스 바바올로 요게 2015년 굉장히 핫했던 유행어예요 지금까지 유행 계속되고 있습니다 샤스 바바올로 요거 외워두면 중국 친구한테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만족했어? 어 샤스 바바올로 딱 요런 느낌이야 어 샤스 바바올로 딱 이런 느낌이요 2015년 굉장히 유행했던 유행어예요 샤는 확 놀래는 거예요 샤 놀래가지고 막 놀래는 거 우리가 놀랬을 때는 너무 놀래면 이렇게 웅크리게 되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야가 들어가요 아래 하자 입을 가리면서 놀래면 목이 수그러지잖아요 그래서 시야가 놀랬다란 뜻이에요 놀래면 놀랬는데 막 깜짝이야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 아 깜짝이야 이렇게 하지 그래서 입을 가리고 밑으로 딱 내려가는 거 그래서 이게 시야가 놀라다란 뜻이에요 시야스는 시야가 두고 뻔했어 시야스 버벌러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힝 나나 놀랬죠 같은 느낌이에요 요새 바오바오가 들어가는 글자가 되게 많거든요 바오바오가 들어가는 유행어들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시아스 바오바오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바오바오 씬니쿠 바오바오 찐티헐레 하는 게 다 여기서 시작한 거 시아스 바오바오러 시아스 바오바오러 그러면 아 깜짝이야 같은 느낌인데 애기 놀랬죠 같은 느낌이에요 시아스 바오바오러 애기 놀랬죠 이런 느낌? 애기 놀랬죠? 같이 해볼까요? 자 우리 아재들 시작! 시아스 바오바올라 아재들도 시작! 시아스 바오바올라 다 하고 있지? 어 기진 꿈꿔또 같은 느낌이에요 기진 꿈꿔또 같은 느낌으로 시아스 바오바올라 다음 정모때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시아스 바오바올라 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그치만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너 만족스러우니까 한 번만 하고 그만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대사는 아, 再来一次 아, 再来一次 아, 再来一次 자, 쪼렛짤 되게 쓸만한 거 많죠? 쪼렛짤이지만 굉장히 쓸만한 게 많아. 할 때 再来一次 이거 어린이 프로지 再来一次 그쵸 再来一次 그러면 한 번 더 다시 또 来 들이대 이츠 한 번 더 해 같은 거고요 이게 뭐 어떤 동작뿐만 아니라 어떤 건 다 돼요. 다시 한번 해봐야지. 짤라이츠. 다시 한번 해봐. 내가 권유할 때도 짤라이츠 라고 쓸 수 있고요. 아까 했던 시아스 바바로 한 번 더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부탁할 때도 짤라이츠 라고 부탁할 수 있어요. 짤라이츠. 아, 한 번 더. 짤라이츠. 짤라이츠. 라고 쓸 수 있죠. 짤라이츠. 아, 再来一次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다음 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쉬운 짤들이에요. 자, 자꾸 뭘 쳐다보고 있어요. 어린이 프로인데요. 이게 지금 되게 유행하는 프로필 사진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마음에 드는 프로필 사진이 있으면 잘 여기 소장해 두셨다가 사진으로 쓰시면 되고요. 제가 요거를 그 방송이 끝나면 블로그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 받아가지고 쓰세요. 자, 看什么看 뭘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뚜비의 시선이 좀 야무타죠? 看什么看 시선 위로. 자, 요거는 근데 진짜 한국인들이 이해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看什么看 자, 看 보다 什么 무엇 보다 看 그러면 보긴 뭐 봐 조금 어감 살려서 보긴 뭘 봐 어순 그대로지요 칸 셔머 칸 어순 그대로 칸 보긴 셔머 뭘 칸 봐 보긴 뭘 봐 시선 처리 잘해 보긴 뭘 봐 그러면 우리말로 좀 바꿔보면 보긴 뭘 봐 즉
보긴 말만 조금. 우리 첸팔팔님 처음 오셨는데 선방 가시네요. 봐야지 아니야? 안 보면 어떻게 알아? 보기. 자, 멀바 정도로. 아우, 첸팔팔 처음 오셨는데 선방 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요게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적응이 어쩜 이렇게 빨라? 자, 크리스탈린, 너무 놀라신 건 아니시죠? 적응하시면 돼요. 이게 아프리카입니다. 칸, 셔머, 칸. 칸, 셔머, 칸. 자, 그리고 그 다음 대사. 어린이 부릅니다. 칸, 셔머, 칸. 괜히 우마오. 괜히 우마오. 괜히 우마오. 군. 괜히 우마오. 군. 개인이 너에게 주겠다. 얼마를? 우마오. 우마오. 군. 아, 이때 마오는 그 마오가 아니에요. 이때 마오는 중국의 화폐 단위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자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시네. 마오? 그 마오가 아니야. 개인이 너에게 주겠다. 우마오. 이때 우마오는 우리 돈으로 치면 인민폐의 그냥 단위예요. 그래서 우마오 하면 그게 돈이 되게 깃털처럼 가볍거든. 그래서 그냥 마오 털모자를 쓰는 것 같아요. 털 다섯 개 아니에요. 이게 중국의 화폐 단위예요. 중국의 화폐 단위. 우리로 치면 10원짜리 같은 느낌. 그러면 우마오인데 우리 돈으로 지금 환산해보면 한 100원 정도 되겠네요. 겨우 우마오. 한 1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구원. 그리고 여기서는요, 구원은 꺼져 라는 뜻이고요. 구원, 꺼져, 구원, 꺼져, 구원, 꺼져. 근데 개인이 우마오 하면 뭐 옛다 10원? 되게 정말 조그만 거. 런민비도에 우마오. 그러면 옛다 10원. 가! 같은 느낌이죠. 구원, 가! 같은 느낌이에요. 구원, 개인이 우마오. 구원, 10원 줄 테니까 꺼져. 옛다 10원. 구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약간 우리 왜 카톡 그런 거 보면 철사 영희 같은 그런 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10원 줄 테니까 깎아서 먹어 같은 느낌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구원. 꺼져 같은 느낌이죠. 자, 그리고 아까 뭐 봐야 알아 그랬는데 칸 셔머 칸이라고 하니까 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워 칸부동. 칸부동. 팅부동 많이 들어봤죠? 팅부동 말고 칸부동. 그리고 요새 누가 문구사라고 하니? 문구사. 문구사 정말 오랜만이다. 자, 칸부동.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보고 이해 못해서 좀 기니까 짧게 바꿔봐. 눈이 안 보여 아니에요. 눈이 안 보여는 뭐 정말 또 칸부지엔. 칸부지엔은 눈이 안 보여. 똥은 이해하다라는 동사이기 때문에요. 칸부동. 칸부동. 그러면 안 보인다는 게 아니라 안 볼란다도 아니에요. 똥이 이해하다. 니 똥마? 니 똥마? 그럼 너 이해했니?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안 보여 하는 거는 칸부지엔. 그리고 안 볼란다. 부칸러. 라고 써야 되고요. 안 볼란다. 부칸러. 안 보인다. 칸부지엔. 그리고 봐도 모른다 라고 뜻을 쓸 때 난 봐도 아무것도 난 순수하니까 봐도 아무것도 몰라 같은 느낌으로 쓸 때 뭐 칸부똥. 여러분들의 중국어 수준? 봐도 모르죠? 그래서 칸부똥. 봐도 몰라. 지금 방송 뭐라 그런지 하나도 모르시겠으면 칸부똥. 그리고 팅부똥 쓰시면 돼요. 뭔 소리야? 같은 거. 칸부똥. 봐도 몰라. 여러분들도 방송 봐도 모르시죠? 그럴 때 칸부똥 쓰시면 되겠습니다. 봐도 몰라. 들어도 몰라. 팅부똥. 팅부똥. 칸부똥. 칸부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먹는 거야? 라고 쓸 때. 먹는 거야? 이상한데? 다음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 我错了. 되게 짧지만 많이 쓰실 수 있는 문장들만 가지고 왔어요. 我, 什么什么了. 我, 내가, 错了. 我错了. 누구한테 사과할 때 이거 보내면 귀엽지 않을까? 我错了. 错는 우리가 얘기할 때 사고가 있었다 라고 할 때 그 착자예요. 我错了. 내가 착오가 있었어. 즉, 내가 잘못했죠. 같은 느낌이에요. 잘못했죠. 그러면 나는 친구한테 미안한 일 있을 때, 我错了. 이런 거 짤방 하나 보내주시면 되겠지요. 我错了. 我错了. 라고 쓰시면 되고요. 쪼랫짤은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여러분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소래짤은 재미없으실 거예요. 중급 짤방이 재밌습니다. 자, 我错了.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문장이고요. 다음 문장.
텔레토비네는 정말 이렇게 생겼더라, 문짝이. 我知道你在家。 띵띵띵띵, 我知道你在家. 야, 열어봐. 我知道, 나 알아. 你在家. 너무 웃기지 않아? 이렇게 보면 되잖아. 바보들. 그냥 여기로 돌아가면 되잖아. 이거 문을 열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하면 다 보이겠구만. 자, 我知道你在家。 나너 집에 있는 거다 알아. 너 집에 있는 거다 알아. 我知道你在家. 나 알아. 너 집에 있는 거. 我知道你在家. 이렇게 쓰면 되고요. 下一个두번째문장입니다我知道你在家。下面啊，안에 있는 우리의小波는오늘하루가되게고됐나봐。心好累，心好累，心好累。这怎么讲？这怎么说呢？这怎么翻译啊？大家一起翻译一下吧。心好累，心好累。개피곤。哦，파이니거내가했던거똑같아。나도 그렇게 했는데 신하 아이고 대부치 다 쳐라 신하오레이 不好意思啊 신하오레이 이때 하오는 1번 좋다 2번 매우 둘 중에 무슨 뜻일까요? 1번 좋다 2번 매우 신이 주어가 되는 거고 마음이 1번은 좋다 2번은 매우 하오에는 두 가지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매우 대단히 의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신 마음이 매우 레이 힘들어. 그래서 뽀는 사는 게뭐 같다 같은 느낌이죠. 뽀가 이렇게 누워서 아유 사는 게뭐 같다 사는 게왜 이러냐 사는 게왜 이래 왜 이러냐 뭐 이런 느낌이죠. 사는 게왜 이러냐 아 개피곤 이런 느낌이에요. 아 신하올레이 한강 가야 되나? 신하올레이 피곤하다 진짜 사는 게이 정도로 쓰시면 되고요. 쪼렛짤은 딱세개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우리의 띵띵. 띵띵은 좀 불쌍하다. 띵띵이 누구였지? 띵띵이 진짜 사나이 나왔었는데 띵띵은 지금 짤방도 별로 없잖아. 단체샷만 있고 띵띵짤이 별로 없는데 그중에 하나 있는 게 이거였어요. 아이 워더는 짜나 근데 원래는 R 있는 게 옳아요. 짜날 아니면 짜날리라고 하는 게 좋아. 이게 나만 있으면 휴치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학습할 때는 반드시 where 써야 되니까 R 있어야 돼. where 할 때는 날 where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이게 짤방이다 보니까 줄이고 줄이다 보니까 휘치의 뜻으로 나만 들어갔거든요. 제시카님이 쓰신 걸로 보세요. 我 I 我的人 在哪儿 해서 R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where R이니까 where R은 R이 있도록 이해되셨죠? I 我的人 이거 끊어볼까요? I 사랑해 누구를? 我 나를 사랑하더는 는날 사랑하는 사람 I, 我的人, 在 날, are 있어 where 이 돼요. 자, I, 我的人, 在 날, I, 我的人, 在 날, I, 我的人, 在 날, 무슨 뜻? 우리 오미경배님 이제 번역도 하시네. 날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날 예, 부재. 날 예, 매여. 날 예, 부재. 내 사랑은 어디에? 날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라고 썼죠. 우리의 입장과 비슷하군요. 우리라고 하지 마. 우리라고 하지 마. 오, 아이, 워더는 짤 날. 그랬더니 옆에 있던 뽀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뽀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조가? 뽀가 지나가다가 띵띵에게 얘기했어요. 아, 니쪼카에! 니쪼카에! 아까 구은보다는 조금 더 위치가 더 완화된 거예요. 구은은 좀 꺼져! 이런 거고요. 쪼카에는 쪼카이 두 글자 비켜. 구은 한 글자 가! 이런 느낌이고, 쪼카에는 두 글자 비켜! 같은 느낌이에요. 구은보다 조금 완화된 느낌? 비켜! 14. 니쪼카에! 니쪼카에! 야, 너 비켜! 너 비켜! 앞에서 아이 워더는 잘날날날날날 이쪽 가 비켜
다음 자리, 졸업자리 마지막 자리입니다. 이게 마지막, 이게 마지막. 저,就闭嘴. 저,就闭嘴.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 저,就闭嘴. 저,就闭嘴. 자, 저는 빠였다 라는 뜻입니다. 저 생긴 것도 빠이게 생겼죠? 얼굴이 빠인 거야. 이렇게 얼굴인데 푹푹 빠였어. 얼굴이 푹푹 빠였어요. 저 빠였어. 저 삐죄. 못난 놈은 입닥하지 않죠. 요새 아닥이라고 하지, 아닥. 요새는 이렇게 얘기하지. 못생겼으면 아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저 삐죄. 저 삐죄. 그러면 못난 놈. 샷다 마우스. 못난 놈은 입닥이 났다. 아닥은 좀 더 기분 나쁜가? 못생겼으면 조용히 나 해. 아,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야. 잘한다, 우등생. 잘한다. 아, 우동생이었지. 저 삐죄. 빠? 저 삐죄. 저 삐죄. 그럼 어떻게 하네? 못난 놈 입닥. 그 정도로 써야겠다. 여기까지가 쪼렙자리고요. 그 다음 거부터는 중급자리예요. 지금까지 너무 시시했던 분들은 뒤에 갈수록 좀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번바바 센츄 얼라. 번바바 바바가 뭐라고? 바바는 베이비예요. 근데 중국인들이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번바바라고 많이 해. 그럼 번바바는 본 베이비. 본 베이비가 시엔 먼저 쪼러 가보겠다. 그러면 번바바 센츄 얼라. 번바바 센츄 얼라. 그러면 원래 이게 벌라의 베이비가 아니라 번바바는 본인을 얘기해요. 본인. 그러면 나님 같은 느낌인 거죠. 나님은 먼저 가볼게. 너희들끼리 좀 놀아. 나님 먼저 갈게. 저우는 떠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자리를 먼저 떠나겠다. 범바오 센쩔러. 여기까지 범바오 센쩔러. 영상 한번 다시 보시면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영상 보겠어요. 다음 이미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틀어드릴게요. 이 이 二三四四天线宝宝 天线宝宝时间，天线宝宝时间，天线宝宝时间。